네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약금 과제 해볼게요. 무슨 금? 그럼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처음 설명할 때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고 매매가 낙성이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으로 설명해져 있어요. 요물 계약.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금 지급하는 과정을 볼게요. 뭐 지급하는 거? 자, 계약금 보세요. 자, 1억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1억, 한 토지가 10억 정도 되는데, 계약금 10%니까, 정도니까, 약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보통은 계약금 언제 줘요? 당일날 주는 거 맞죠, 보통? 근데 계약금을 당일날 안 주고, 7월 2일날, 계약금 일부, 4천 주고, 다음에 7월 3일날 나머지 6천, 그리고 중도금은 7월 15일날 예? 5억. 이게 주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날짜 순서 약정하고 그날 다안 주고 일부 주고 여기서 다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 약속한 거 이렇게. 그러면 페이지 516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시작은 516페이지입니다. 거기 타이틀 제목이 565조 무슨 금이 나와요? 해약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해약금이 뭔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의 뭐한테? 교부한 때에는 있죠? 끊으세요. 언제까지 끊으라고요? 그다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끊으시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끊으시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끊으시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끊으시고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제목이 해약금이죠. 그러면 그 해약금을 예쁘게 역삼각형 하시고요. 해약금 자, 잠깐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예? 그 다음에 해제란 말 있죠? 해제. 동그라미에서 화살표 연결하세요.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있잖아요. 그럼 연결하면 이게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이걸 해약금 해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해제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해제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을이 만약에 7월 1일 날 계약해 놓고 7월 2일 날 4천 주기 전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계약을 갑자기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자, 을이 요 사이에서 한 푼도 안 줬죠. 네? 그럼 을이 지금 한 푼도 안 줬으니까 얼마예요? 0원이죠. 이 상태에서 을이 해약금 해제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무슨 해제요? 앞으로 해약금 해제는 해해 그럴게요. 해약금 해제. 해 그렇게 이상한가? 그러면 해투? 자, 이때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면 갑이 얻는 이득은 얼마예요? 없죠. 0원이지 뭐. 그죠? 근데 만약에 4천을 주고 얼마를 주고 4천을 주고 만약에 이쪽에서 뭐할수 있다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면 갑이 얻는 이득은 4천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다 주고 해된다고 한다면 6천이죠. 근데 실제로는 4, 6이니까 얼마예요? 갑이 얻는 이득은 1억이죠. 그럼 갑은 해약금 해제를 어디서 하라고 주장을 할까요? 아니, 여기를 타겟 삼겠지. 누구 입장은? 갑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대 이익이니까 이때 하라라고 뭐할 것이다. 주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얼마를 주고서 4천을 주고서 나 해약금 해지하겠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랬을 때 갑이 안 된다. 얼마를 내놔라. 나머지 6천 다 주고 끝내라.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야. 이해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음식점 가가지고 식사를 혼자 했어요. 카운터 가서 카드를 주고 보통 영수증 안 받는데 그럴 때 우연히 영수증 받았어요. 근데 가격표가 7,500원에 찍혔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는 메뉴판 6,000원이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메뉴판 다시 확인해 봤더니 내 6,000원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을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카운터 있는 아줌마가 갑자기 1,500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한테 현금을 1,500원을 주는 거야. 나도 얼떨결에 받고 나왔어. 그럼 원래 카드는 뭐 하고? 아니, 잘못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카드를 받아가지고 뭐야? 취소하고 다시 좀 누르면 되잖아. 이 양반이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냥 받고 나왔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약간 좀,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 계산 이게 잘 뭐야? 어색해서 뭐 이렇게 될까 생각 넘어왔지만 만약에 젊은 사람이었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 거야. 계산 똑바로 하셔야지 이게 기분 나쁠 거 아니냐. 그럼 넘어왔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1,500원 때문에, 얼마 때문에? 살짝 기분이 뭐야? 상했다고. 근데 여기 돈이 지금 1,500원이 아니고 여기 얼마씩 지금 돈이 1,000만 원 어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눈이 확 돌아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을이 얼마를 주고서 4천 주고서 나 이거 해약금 해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은 얼마 더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은 4천 주고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1억을 다 내놔라라고 주장하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에 가니까 판사가 결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판사는 뭐라고 결정할 것 같아요? 4천 주 끝내라. 아니다. 나머지 다 주라. 아니. 여기에. 그렇고, 판사가 을한테 다시 물어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갑이 예를 들어서 4천 받았는데, 여기다 플러스 얼마를 더해서 4천 줘가지고, 이렇게 해약금 해제를 하게 되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스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여기다 1억 더 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걸도 당연히 여기 선택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계약금 계약은, 네? 약속한 계약금 뭐 한다? 다준 다음에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65조에 교부란 말 있죠? 네? 그 교부란 말을 앞에다가 V자를 하시고 뭐 하시고 해놓고 왼쪽으로 빠져나오면 좁은 왼쪽이 있겠죠? 네? 거기다가 다섯 글자에서 몇번 써야 된다? 다섯 번 써야 돼요. 그래도 다 써놓고 글자 한글로 다섯 하면 안 돼요. 자, 다섯 번 쓰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다다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위에다가 계약금 계약을 쓴다. 무슨 계약을 쓴다? 계약금 계약. 밑에다가 해약금 해제를 쓴다. 무슨 해제 쓴다? 해약금 해제 쓰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제 뭐안 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 계약으로서 다 준 다음에 뭐할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다다다 계약을 이제 책에서는 어렵게 요물 계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여기 있잖아요.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고 약속한 계약금은 뭐예요? 여기 다. 그러니까 6천 다 줘야 돼. 다, 그러니까 1억이야니까. 다 뭐예요? 지급한 이후에 뭐할수 있다? 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판례가 계약금 계약은 다 교부한 이후에 할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 쓰고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유물 계약이다. 그러면 우측에 517페이지 보시면 맨 꼭대기 2번에 계약금 교부 계약의 성질 나왔죠. 그러면 기억에 무슨 계약? 요물계약.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읽으실 때 뭐라고 읽는 게 좋을까? 아니, 아는데 요물계약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낙성이 아니고 뭐다? 요물계약이구나.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다. 계약금 교부 계약은 계약금은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다? 유물계약입니다.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면 무슨 계약인데? 낙석인데 다 줘야지는 무슨 계약이다? 유물계약이다. 다음에 종된 계약이죠. 매매가 있으니까 계약금 거는 계약 했겠죠? 단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꼭할 필요는 없고요. 매매 계약 체결 후그 다음날 계약금 교부에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빈여백이죠? 맨 위에다가. 그럼 우리는 무슨 계약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밑에 계약금 계약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매매 계약은 전형이었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맨 위에다 쓰시면 돼요. 비전형. 됐죠? 두 번째, 매매가 낙성이었죠. 약정 이루어지는, 그죠? 근데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란 말이야. 유물을 다다다다다다 계약이다. 그런 얘기고, 이게 무슨 계약이면? 주면. 이게 뭐다? 종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전형이고, 밑에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이고, 매매가 낙성이고, 계약금 계약은 유물이고, 매매가 무슨 계약이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뭐다? 종된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꾸 나온다는 말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100% 나오는 문제예요. 계약금 계약.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자,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 저녁 때쯤 갑자기 매수인 측에서 전화가 옵니다. 갑에 당신의 부동산을 을이 뭐 하겠다? 사겠다. 저녁에 계약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뭡니까? 계약금 얼마 주기로? 계약금 1억입니다. 아시습니까? 계약금 1억으로 모여놓고 약속을 정했는데 지금 돈이 일부만 주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계약금 뭐예요? 약정을 하고 그날 얼마 줬어요? 4천을 줬어요. 얼마 줬다고요? 4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이 4천이 이쪽에 입금이 된 거예요. 통장에. 통장에 뭐가 됐다고요? 입금되고 갑이 4천만 입금된 토요일 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괜히 판것 같아. 팔고 싶으면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하고 일요일 날 지나서 무슨 요일 날? 월요일 날. 갑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계약서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아직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이 뭐한게 아니다. 계약이 뭐한게 아니다. 성립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이 계약, 그 뭐야, 그냥, 4천. 네, 반환하겠다.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우리는 이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그러냐니.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법률용어로 얘기해야지 법률용어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매매 계약은 여기 나왔잖아요.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니까 약정만 있으면 계약이 뭐한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승낙인데 지금 승낙이 뭐야? 지금 대화자죠. 예? 말했잖아. 말이 도달됐어 안 됐어? 도달됐죠. 그럼 뭐요? 계약이 뭐한 거다? 예? 아니, 성립한 거다. 당연히 유효하죠. 그 다음에 뭘 하면 증약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금? 계약금을 주게 되면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금 무슨 금이요? 증약금이 뭐냐면 뭘 줬으면 계약금을 줬으면 약속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게 무슨 계약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을은 뭐랍니까? 계약이 뭐한 거다. 성립했다. 성립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해약금 해제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약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액을 줘야 될거 아니냐? 예? 근데 얘가 또 약간 머리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얼마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준 4천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 갖고 와라. 4천에다가 얼마를 더 얹어서, 4천 얹어서, 예? 해약금 해제되는 거다라고 이 사람이 뭐한 거예요? 주장해 버린 거예요. 4천에다 얼마를 더 더해서? 자, 이때 갑이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4천 더하기 4천 해가지고 해약금 해제하는 게 이익일까요? 버티는 게 이익일까요? 네? 갑이 얘가 4천 더 4천 얘가 뭐라고 그래요? 미쳤냐? 내가 왜 4천을 넣었지? 못 줘. 버팅기죠. 그럼 손해야. 이 사람 말 잘못한 거야. 이 사람 그때 뭐야? 조용히 가, 통장에다 나머지 6천을 집어넣어. 6천 입금하라고. 얼마 입금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면? 내가 준 1억에다 플러스 1억을 얹혀서 하시든지 진행하시든지 선택하십시오. 싸울 때 절대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야,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가장 하급이야, 그게. 갖고 왜 되냐? 이 감정 이해해봐. 맨날 감정 돋구는 거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무슨 해제를 하려면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1억 주 약정했으니까 계약금 거는 계약은 얼마다? 1억이고 언제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져요? 내가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4천 주고 아직 얼마 안 줬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끝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때 나머지 얼마를 주고 6천을 딱 입금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해약금 해제하시려면 제가 준 1억 플러스 1억 더 얹어 주시든지 아니면 계약을 계속 뭐 하든지 선택권 주면 선택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뭐 네가 그러고 뭐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법이 이렇게 되면 당신도 사정이 있겠지만 제 사정도 있으니까 선택한 당신한테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법적 조치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 이걸 모르고서 4천에다가 얼마 더 이것도 빨리 입금하는 거야 그때. 그럼 보세요. 이제 갑이 계산법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때 주면서 4천을 얼마 받다? 보세요. 4천을 내가 뭐 받다? 손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원래 얼마를 줘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손해 1억이거든. 내가 얼마를 손해 봐야 되는데 1억을 손해 봐야 되는데 내가 4천으로 떼었으니
아니, 6천을 내가 모았다. 이익을 봤다. 아니,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얼마를 줘버렸어, 지금? 얘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얼마를 더 줘가지고 4천 주 들어갔죠. 그럼 갑이 생각할 때, 아유,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얼마 봤구나. 4천을 손해봤구나. 아이고, 4천이 있으면 내가 뭐도 하고, 아, 슬프다, 슬프다. 계속 요요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원래 얼마를 줘야 되는데, 1억을 줘야 되는데, 4천으로 떼었으니까 내가 얼마를 이득이다. 6천이 이득이다라고 빵긋빵긋빵긋빵긋빵긋빵긋 이게 웃는 게 나아. 아니, 둘 중에 선택하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부든 뭐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부정한 거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너무 뭐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런 방식을 택하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예?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남자가 와서 뭐라고 와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요? 여자는 돈 4천이 열받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자 와서 뭐라고 되는 거요? 그 생각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1억 손해봐야 되는데, 그 4천 했으니까 잘한 거야. 6천 이익 했으니까 잘한 거야. 이게 긍정 마인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약금 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약속한 계약금을. 그럼 여기서도 갑이, 여기서도 누구요? 갑이. 네? 갑이 통장 입금되잖아요. 그럼 갑이 이때 조건을 달았어야지. 보세요. 돈을 일치하는 방법이에요. 갑이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내가 얼마를 받는다. 대신 먼저 뭐냐면 계약금은 1억입니다라고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계약금 얼마다? 계약금은 그럼 1억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 녹음됩니다. 하느라고 녹음한다고 지금부터. 계약금 1억입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게 하죠. 좋습니다. 2억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제가 토, 일 생각해 보고 월요일 날 뭐였 날? 월요일 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안 내키면 이 계약을 뭐 하겠습니다.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쪽에서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거 아니요. 오죽 해서 급하면 돈 집어넣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놓고 만약에 계약금을 받았다면 문제 있습니까? 아니, 계약금 1억입니다. 약속해 놨죠? 일부 4천 받은 거죠? 조건이 뭐다? 토일 생각해서 월요일 마음에 안 들면 이 계약 끝내겠습니다. 해지하겠습니다. 예스 했잖아요. 그러고 가가지고 월요일 마음에 이렇게 끝내버렸어. 그럼 나 손해보는 거 있다 없다? 아니, 뭐 해약금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가 얼마를 집어넣고, 4천 집어넣고, 토요일날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계약 진행하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뭘 합니까? 월요일날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얼마 받으시고, 아니, 얼마? 4천. 이 4천 받으시고 나 이거 해약금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야? 뭔 소리예요? 해약금 해지는 언제 하는 거다? 약속한 계약금은 뭐야? 다 준다며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얼마 더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말 한마디가 뭐야? 이말 한마디가 나를 뭐하는 거 지금? 살리잖아요. 그죠? 이때 을도 여기다 대받아 쳐야 되지. 여기서 을도 뭐라고? 아니, 그럼 저도요. 당신도 해제할 수도 있지. 저도 뭐야? 저도 그 월요일에 만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뭐 했으면 좋았을 걸? 했다라면 갑을 서로 뭐 하지 않고 기분 나쁠 거 없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약정 해제입니다. 무슨 해제요? 약정 해제란 말이에요. 무슨 해제요? 약속을 정한 해제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권을 누가 갖기로? 갑이 갖기로 아니면 양쪽 갖기로 약속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계약금 만약에 4천 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약정 해제 있을 때는 돌려줘야죠. 그러나 손해배상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보세요. 해제가 종류가 세 가지가 지금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해제가 무슨 해제도 있고. 자, 보세요. 여기 해약금 해제 있었죠? 자, 해약금 해제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해제는? 그럼 법정 해제는 모두 해고 모두 해야 되지만. 아니, 법정 해제는 원위치 시켜야 되고, 플러스 뭐까지? 근데 무슨 해제는? 그러니까 뭐가 기준되어 있으면, 법정 해제 기준되어 있으면, 옆에다 해약금 해제 숟가락 얹혀놓으면 되잖아요. 숟가락 얹히기 공방법이에요.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으면 같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해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죠? 그럼 해약금해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순서가? 매매하고 계약금 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무슨 가능성이 있고? 해약금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서로 해약금해제 없이 만약에 이제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면 동생 관계가 아니죠? 선이행자는 항변할 권리가 없죠? 그래서 뭘 지급해야 돼요? 중도금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이행, 지체에 빠지죠? 그럼 최고 때리고 안 갖고 법정 해제 들어오고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약정해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처음 계약할 때 특약을 맺고 들은 해제가 무슨 해제예요? 그럼 약정해제는 원상회복은 해야 되겠지. 근데 손해배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뭐 잘못이 있으면 계약금을 먹는다고 그랬지. 계약금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원상회복한다는 말 했죠? 무슨 회복이요? 자, 원상회복할 때, 자, 매도인이 받았던 계약금을 먹는 게 아니고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뭐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주고받은 거다 뭐하기? 원위치 하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 만졌을 때 매도인이 계약금을 먹는 게 아닙니다.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손해배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은 매도인이 나의 손해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뭐해서? 입증해서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청구 들어가면 매수인이 이것을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매수인은 인정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할수 없어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 제기한다고요? 소 제기해서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약간 뻥이 들어가 있었네요. 너무 많이 청구하셨네요. 이 사람 청구한 것에 대해서 뭐야? 80%만 인정하겠다. 그 확정된 거죠. 확정된 거 가지고 다시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손해 입증하고 소 제기하고 확정되는 이 절차가 뭐한 거야? 너무. 너무 번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을이 잘못이 있고, 갑은 잘못이 없는데, 입증도 내가 하고, 소 제기 번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입증하는 것을
소재 입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위약금 특약을 답니다. 무슨 특약이요? 자, 위약금 특약 뭐냐면 뭐를 지급하면서 계약금, 이제 위약금 볼게요. 위약금이 뭐냐면 자,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 1억을 줍니다. 그리고 계약금 1억을 주는데 약속을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약속을 뭐 했을 때? 위반. 그럼 약속을 누가 위반할 수도 있고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특약 답니다. 그러면 갑, 내가 약속을 위반하면 자, 약속 위반한다고 그랬죠? 약속 위반을 갖다가 다섯 글자로 노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갑이 채무불 이행을 하게 되면 이 받은 계약금 있죠? 네? 이 계약금 1억의 배액을 551조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준다. 대신 을 네가 만약에 약속을 뭐 하면 위반하면 네가 뭐를 일으키면 채무 불이익이면 이 계약금을 원래 상태로 돌리지 않고 뭐 하지 않고요? 원상 회복하지 않고 무슨 배상으로 551조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뭐 하라? 먹어라. 라는 뭐를 맺었으면 특약을 맺고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무슨 특약을 맺으면요? 무슨 특약? 그러니까 뭐를 주면서 계약금을 주면서 갑이 위약 채무 불이익이면 계약금 배액을 551조 손해배상으로 뭐 한다 주고 네가 채무를 일으키면 이 계약금 1억을 뭐 하지 않고 원상 회복하지 않고 손배로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특약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위치 그대로 가야 돼요, 이거. 계약금 뭐 해야 되고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실제 입은 손해를 뭐 해야 돼요? 배상해. 물론 실제 계약금은 주지는 않을 거야. 내가 뭐 먹기 위해서? 그러나 계약금을 원래 돌려주는 거예요. 손해는 뭐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입증하는 게 귀찮잖아, 이거. 그러니까 입증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뭐예요? 없애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맺는 특약이 뭐다? 위약금 특약이야. 그럼 위약금 특약하게 되면 계약금을 처리할 수 있잖아. 입증하지 않고. 그럼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위약금 특약을 다는 게 좋아요? 안 다는 게 좋아요? 다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안 해가지고 찜찜해가지고 문제 생긴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방으로 계약했어요. 근데 위약금 특약도 없어. 근데 돈 중도금을 안 주니까 매도는 뭐야? 조치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 돈안 갖고 오니까 말이 없어, 매도인이. 그러면 상당 기간 중에서 뭐 하고? 최고를 하고 해지해서 끝내야 될거 아니야?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는 속으로 말하는 거야. 제가 뭐안 주니까? 중도금 안 주니까 제가, 그럼 내가 계약금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던 거야. 그러다 3년 뒤에, 몇년 뒤에? 토지가 갑자기 급등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갑자기 중도금을 입금해버린 거야.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 주면서 그동안에 무슨 이자를? 지연 이자를 다 합치게 준 거야. 그러니까 매도니, 이게 뭔 소리야? 왜 그래, 이거 왜? 왜 집어넣어? 그러니까 매수인 뭡니까? 당신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최고 하지도 않고 나한테 해지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약은 계속 망한 거다,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연 이자 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연 이자를 주고도 내가 이득이 있으니까 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이 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확실하게 뭐 해야 돼요? 매듭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위약금 때 달아놓는 거예요. 무슨 특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매수인이 준다고 만졌어. 그러면 좋지만 취하면 되잖아요. 빨리 갖고 오시, 안 갖고 와? 그럼 이 계약을 뭐 하겠어? 해지 하기 위해서 도달되면서 끝난 거 아니야? 당신 뭐 했습니까? 아니 이거 절차 밟을 필요 없잖아. 이거 해지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계약금을 뭐 하지 않고 그럼 모두 끝난 거 아니야? 그럼 기분 좋아 기분 안 좋아? 끝났잖아. 그럼 나중에 얘가 와서 뭐 어쩌세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특약 따는 게 좋다? 위약금 특약 따는 것이 훨씬 뭐하다? 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18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메뉴에 관련 판례 있죠? 1번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 지급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를 무슨 금으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 당사자 일방 귀책 사유로 인해서 뭐 되었다 하더라도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의 당연히 뭐 되는 거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뭐 하면서 수수하면서 매도니 위 계약을 뭐할 때? 자, 거기 위 계약을 위반할 때가 바로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위약이죠. 자,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뭐 하고? 지급. 지급 앞에 무슨 나라가 생략되어 있을까? 이거. 551조 손배로 지급하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551조 손배로 지급하고. 두 번째.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 채무 불이행 시, 위약 시,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뭐 하기로? 상실. 551조 손배로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매매에겠다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액? 551조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그럼 보세요. 아까 보세요 이제 약정 했었죠. 그죠? 하고 계약금 들어가죠. 계약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채무 뭐 했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첨준 계약금 있잖아. 예? 계약금을 자 매수인이 안 하면 이 계약금을 뭐 하지 않고 원상 회복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먹는다는 얘기죠, 저기. 그죠? 거꾸로 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처음에 준 계약금 있잖아요.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준다고 특약을 맺으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이거 이 손해를 원래는 입증해야 되잖아.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위약금 특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할 때 위약금 특약을 달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 보세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계약금 성질 있죠? 계약금 성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는가? 보세요. 제목 볼까요? 517페이지에 기억에 무슨 금이 있고요. 증약금이 있고요. 두 번째. 해약금이 있고요. 세 번째 무슨 금이 있다? 위약금 있잖아요. 그러면 금금은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하나가 무슨 금이고? 계약금이고요. 첫 번째 증약금이죠. 무슨 금? 증약금. 두 번째가 해약금이고 세 번째가 갖다 벽에다 저거만 놓으란 말이에요. 저거로면 글자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 보세요 여기 금금금 있죠. 전부 다
계약금이야. 그러면 글자가 금금금 양양약 다 똑같잖아. 앞에 한 글자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건 뭡니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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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계약, 계약이죠. 계약금을 줬으면 약속했다라는 증거가 된다가 무슨 금? 증약금이고. 두 번째 거 보세요. 뭘 줬다 지금? 계약금 줬죠. 약속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아까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였잖아요. 계약금을 주고 약속을 해제할 수 있는 게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는 누구도 할수 있고요. 갑도 할수 있고 을도 할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뭡니까? 중도금 지급 전 이쪽 털어내는 게 해약금이죠. 위약금은 뭐예요? 계약금 줬다 약속을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위반을 다섯 글자로 누르세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요거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위약금은 뭡니까?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아까 했잖아요. 지체하고 불능 있잖아요. 순서가 원상회복, 손해배상 순서 있잖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무슨 특약을 달게 되면? 그럼 마지막에 무슨 배상을?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금금 양양약 증해 위하냐 지금.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 약속했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계약금 주고 약속을 이쪽 저쪽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중도금 지급 전이고 요거는 중도금 이후부터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특약이 있으면 그럼 이걸 뭐 하지 않고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특이야? 그러면 이제 해약금 해제의 키워드가 뭔가 봤더니 넘겨시고요. 페이지 520페이지 보세요. 520페이지 리을에 A, B 체킹하세요. 리을 A. 해약금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보통 해제와 같으나 당사자 일방 이행이 있기 전 한해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 원상회복. 아니, 아까 해약금 해줬으면 계약금 돌릴 필요가 없는 거지. 원상회복 문제 없죠. 두 번째, 또한 해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없다? 없잖아요. 그럼 아까 법정 해제는 뭐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원상회복도 하고 손해배상도 있었지만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잖아요. 근데 아까 약정 해제는 원위치 시켜야 되겠지. 그럼 무슨 배상 안 된다? 손해배상 안 되잖아요. 그 해약금 해제 반드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제 종류 세 가지를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 오고 있을까요? 다 여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럼 여기 지체 있었죠? 이게 무슨 해제죠? 그럼 법정 해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치? 그럼 법정 해제는 뭐도 있고, 뭐도 있었고?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원, 필요 없고, 손도 필요 없죠? 그러면 약속을 정한 해제가 뭐예요? 그럼 약정이 약정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건 특약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해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는 특약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럼 계속 나오는 말이 채무불이행이야. 무슨 불이행?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거 입증하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손해배상하는 것이 뭐, 이 손해배상 이게. 이게 입증하는 게이 뭐에서 귀찮아서 그 입증을 뭐 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약이 뭐다 아까 그래요 위약금 그러면 여러분들 위약금 나왔으면 금이 또세개 나와야 될거 아니야 무슨 금 아까 무슨 금 있었고
계약금이 있었고 또 금. 금은 금. 계약금. 약속했다는 뭐가 되고. 그러니까 계약금이 입금이 되는 순간부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계약했다는 증거가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받으면서 특약을 달아놔야지. 내가 이틀 동안 생각한다면 마음에 안 들면 이 계약을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는 약정 해제를 특약을 달때 매순도 거기다 하나 놔두요 하면 되잖아. 그럼 서로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서로 안 생길 거 아니야? 딱 해약금 이게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을 다는 것이 훨씬 뭐하다? 그럼 위약금은 아까 뭐하고 연관 있는 거다? 무슨 시?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뭐한 거예요? 이게 계약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계약법을 지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게 몇 글자 이거? 그럼 지체 마지막이 손이 아니야, 손. 이거 입증하는 게 귀찮아서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자꾸 붙이는 거야. 그 위약금 나오면 뭐가 나오고? 해약금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럼 해약금이 딱 나오는,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다. 계약금 계약. 기억 안 나요? 그죠? 네. 그래서 계약금, 해약금 이야기는 반드시 나와요. 100% 나오는 거라고. 100%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한게 뭐예요? 아니, 몸으로 가서. 채무. 이행해야 되는데 못하면 귀잡고 이행지체, 이행불로, 법정해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럼 이행지체는 쌍무계약에 뭐하고 연관이 있고, 이행불능은 쌍무계약에 위험부담. 됐죠? 그럼 마지막에 손해배상, 이거 입주하는 귀찮아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위약금 들어가면 해약금 나오고, 증약금 나오잖아요. 그럼 해약금이 바로 해약금 해제라는 얘기야. 무슨 해제?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뭐도 필요 없고, 원상회복도 필요 없고, 무슨 배상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럼 이제 하고 다음 주 이제 뭐 하면서 매매 담보 책임하고 임대차 하면서 특별법 있죠? 주택 임대차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특별 여러 가지 있는데 주택 임대차만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시다. 감사합니다. 네.